멍석을 깔아주면 못한다는 말이 있죠. 잘하던 것도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하는 케이스를 일컬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허나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과 OTT 플랫폼들이 작정하고 멍석을 깔아주자 아주 제대로 한판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천하제일의 재능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들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콘텐츠들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아시겠지만 그 수준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드라마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텐데요. 드라마 제목이 오징어 게임이라서 그런지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의 뒤에 숨겨진 메시지에 대한 분석은 물론 한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가치까지 아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전 세계 트렌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게 그 핵심인데요. 먼저 스트리밍 플랫폼 랭킹을 전문으로 다루는 플릭스 페트로를 확인해보면 넷플릭스 인기 프로그램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 오징어 게임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9월 26일 기준으로 미국, 영국, 스페인, 멕시코,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호주 등을 비롯 무려 70개국 이상에서 당당히 1위를 기록 중이며 이 추세는 점점 더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모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대박이 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그래서 시즌2는 언제 하는 거야 하는 반응일 텐데요. 영국의 야후 UK는 넷플릭스의 새로운 K-스릴러 오징어 게임은 혼란스러우면서도 매력적이고 시즌2를 기다리기가 매우 힘들 것 같다면서 시즌2 제작 상황 등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대박 났다는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출연진들에 대한 관심이겠죠. 대한민국 배우들 이러다가 전부 헐리우드로 가게 생겼는데요. 마리클레르는 오징어 게임의 출연진들에 대한 소개 가이드를 별도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기훈 역의 이정재 배우에 대해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배우라 소개하고 조성우 역의 박혜수, 강세벽 역의 정호연, 황준호 역의 위하준, 그리고 오일남 역의 오영수 배우, 허성태 배우, 김주령 배우 등 단순히 주연 배우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극중 주요 배역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배우는 정호연 배우입니다. 그녀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신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외신 기사들이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대한 척도가 되어주고 있는 가운데 이 드라마가 얼마나 롱런 흥행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는 바로 SNS 반응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드라마의 주요 배경인 한국과 한국의 정서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 구조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일명 밈이라고 불리는 짤방 혹은 패러디의 대유행도 엄청난 상황입니다. 인사이더에 따르면 현재 오징어 게임이 틱톡에서 엄청난 유행을 타고 있다는데요. 현재 해시태그 스퀴드 게임은 틱톡에서 무려 111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틱톡이 이 드라마에 대한 밈으로 가득 찼다면서 극중 게임 중 하나인 레드라이트 그린라이트 게임 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패러디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한 번씩은 해본 이 놀이가 미국에서는 레드라이트 그린라이트라고 불리는 모양인데요. 그리고 극중 중요한 서바이벌의 이유가 되는 상금 456억 원이 미화 달러로는 얼마인지 자국의 화폐로는 얼마인지 물어보는 팬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크린렌트는 이를 기사화시켜서 이 게임의 상금은 미화로 약 3,860만 달러이고 2,820만 파운드라 친절히 알려주고 있을 정도로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화폐 단위에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인데요.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평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넷플릭스의 1위 드라마 내용이 당신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봐야만 한다면서 헝거게임이나 배틀로얄, 큐브 등의 작품들과 비슷한 포맷으로 친숙함을 주기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오징어 게임은 이런 유사 장르의 드라마와는 다르다면서 감성적 충격을 주는 점이 다르다고 리뷰를 하고 있고 베타뉴스는 오징어 게임이 밤잠을 방해하는 한국의 드라마 시리즈라면서 보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이 드라마가 잔인한 장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에 대해 더 알고 싶게 만든다 평가하고 있으며 이 드라마는
100% 한국에서 촬영된 작품으로서 한국의 스타일을 정확히 유지하며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들을 압도했다 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잔인한 장면이 많아 악몽을 꿀 수도 있기에 용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2021년 넷플릭스가 만든 가장 큰 히트작 중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다 덧붙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주말 동안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본 시청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드라마를 봐야 한다 독려하고 있으며 트위터에서도 엄청난 열풍이라 보도하고 있고 해외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에 대해 방금 오징어 게임을 봤어. 아직 안 본 사람들 조심해라. 드라마를 다 보고 나면 내면의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 그게 나야. 오징어 게임 조심해. 무서운 드라마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오징어 게임이 흥행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의 네티즌들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위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엔터테인먼트에 관해서는 한국은 대단하다. 일본은 국내용 드라마 제작만 할 뿐인데 카이지와 배틀로얄의 표절이라 생각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훨씬 재미있다. 그리고 일본은 애니를 실사화하면 거의 똥이 되는 것은 어째서냐.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뻔한 한국 드라마가 아니라서 세계가 열광하는 것 같다. 일본의 드라마보다 퀄리티가 높은 한국 드라마가 정답이야. 세계인들의 반응이 수긍이 간다. 라는 등으로 어떻게든 표절 논란을 만들고 싶어 이를 갈고 있는 우익들을 제외하면 객관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드라마가 극찬을 받는 이유에 대해 재미는 물론 기본이겠지만 영화의 일가견이 있는 프랑스에서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드라마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보였다는 것인데요. IGN 프랑스는 제목부터가 이미 이색적인 세계관을 고수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 이상한 면은 등장인물의 초현실주의적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으며 모든 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범주의 인물들이 나오는 점과 한국이라는 국가의 과거, 경제 상황과 일부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진지한 부분들이 있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 오징어 게임이 화제가 된 것은 극중의 게임을 통한 학살 장면 때문이 아니라 이 작품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처럼 세계 어디에서나 있는 사회적 불행, 노동계급의 삶, 그리고 부자들의 행동들까지 때때로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라 논평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비슷한 서바이벌 장르 드라마 수준이 아니라 극중 배역들을 통하여 사회 전반의 메시지까지 내포하고 있다 덧붙였는데요. 흥행성은 물론 이렇게 작품성까지 알뜰히 챙기고 있는 작품 오징어 게임. 가장 큰 수혜자는 누가 뭐라 해도 넷플릭스입니다. 한국에 투자하면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기업 중 하나가 넷플릭스인 것이죠. 그것도 아주 역사적인 수준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CNET은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넷플릭스의 공동 CEO 테드 사란도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영어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가 되었지만 이제 전 세계와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데요.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브리저트는 물론 최고의 비영어권 시리즈 중 하나인 프랑스 드라마 루팡도 이미 추월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인해 가져가고 있는 이득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K-콘텐츠 전문 플랫폼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킴으로써 아시아 주요 시장들을 확실히 선점하고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시장과 관련해서는 비록 디즈니를 비롯한 경쟁 기업들도 연이어 한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한국 제작진,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있긴 하지만 선점이라는 것은 항상 큰 프리미엄을 가져가게 될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가히 기형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화와 드라마의 제작 현장 처우가 부족한 것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경쟁력 중 하나인 저렴한 제작비로 이어지는 부분.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커버하는 것이기에 대단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자랑스러워할 부분은 아닌데요. 넷플릭스의 기업 이익 입장에서 보면 우리 드라마 현장 스태프들의 노고가 기존 넷플릭스 드라마 한 회 분량 제작비로 시리즈 전편을 만들 수 있게 해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게 해주고 있고
있기에 엄청난 제작비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디즈니에 비해 넷플릭스는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최근 한국의 OTT 플랫폼 기업들도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나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는 열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K-콘텐츠에 대한 투자에 실패는 없다는 공식이 전 세계에 통하는 이 시점에 우리 플랫폼 기업들도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올라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